건우 씨. 아무 일 없는 거죠? 왜 핸드폰을 꺼놨어요?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요? 소희 씨가 정말 떠났을까 봐. 정 사장한텐 아무 말 안 했죠? 말 안 했다고 믿을게요. 마음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요. 아무 일 없으면 됐어요. 그만 가볼게요. 건우 씨! 아, 여보. 이리 와. 어떻게 됐어? 그 여자 만났어? 진짜 그 서울치경에 간 거 아니지? 어? 그렇지? 다 해결됐어요. 이젠 내 전화 없이 그 여잔 죽을 때까지 세상 공기 못 마셔요. 그건 또 뭔 소리야? 너 또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야,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? 난 믿어요. 천하의 시내리가 그런 어수룩한 애송이 하나 처리 못했겠어요? 그래. 나 믿을게. 안 믿으면 한 시간 안에 나 심장 고장 날 것 같아. 근데 이 목도리는 뭐예요? 응? 교민식 거 아니잖아요. 이거 우리 직원이 선물했어. 자기 승진 도와줬다고. 감 떨어지게 색깔이 이게 뭐예요? 당장 버려요. 교민씨랑 안 어울려요. 아니 뭐 괜찮은데 뭘. 알았어. 내가 알아서 버리도록 할게. 야, 나 그냥 간다. 어? 이거라도 걸치고 다녀요. 목 치우면 감기 걸려요. 아, 소희 씨. 나예요. 지금 급한 일 끝나고 전화 드리는 건데. 지금 바빠요? 에? 수영장이요? 회장실로 들어와서 선물입니다. 회장님이 갖다 놓으라고 하셔서. 세상에, 인삼에, 홍삼에, 꿀에, 이야, 너무 많네. 아휴, 우리 규빈이 요즘 허해서 홍삼 좀 먹여야지 했는데 잘 됐네. 홍삼이 좋은 거예요? 당연 빠따죠. 자고로 남자는 홍삼을 먹어줘야 돼요. 그래야 나이 먹어도 덜 피곤하고 힘도 세져서 애도 주렁주렁 낳는 거라고요. 그래요? 응. 김 기사, 네. 이거 저기 부엌에다 다 갖다 놔. 예. 아주 힘들어서 내가 들을 기운도 없네. 자, 갖다 놔. 김 기사, 나 은진이 집 좀 데려다 줘. 아, 그건 좀 곤란한데. 내가 오빠한테 전화할 테니까 김 기사는 연락 운전만 하면 돼. 해줄 거지? 많이 기다렸어요?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? 근데 예전에 다리에 상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불에 댄 상처라고? 아, 특수 메이크업을 가렸어요.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게 신경 쓰여서. 아, 그랬군요. 수영은 잘해요? 물 무서워하진 않나요? 물을 왜 무서워해요? 중학교 때 수영 선수까지 했는데. 물에서 하루 종일 논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야단 먹을게요.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해볼까요? 그래, 은재일 리가 없어.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은재야? 얼굴 닮은 거 빼고는 비슷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. 에휴,
정교빈, 아이고 정신 차리자. 이제는 죽었어.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. 아니 고모가 또 뭔 일이야? 은지 오빠 어디 있어요? 방에 있어요? 아니 강제 일 나가고 없는데. 아 근데 뭘 그렇게 싸들고 왔어요? 이거 홍삼인데 숨겨뒀다가 은지 오빠 만져요. 은지 아빠야 다 녹아서 먹어봤자고. 우리 은지 오빠 먹여야 돼요. 그래야 힘도 세지고 애도 주렁주렁 낫죠. 아이고 아이고 됐으니까 이것도 그냥 가지고 가요. 괜히 이딴 거 받았다가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히라고요. 고모 시켜서 홍삼 빼냈다고 도둑년 취급할 거려. 그러면 비밀로 하면 되죠. 우리 언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.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이고 교빈이가 은재 죽인 것도 비밀이에요.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? 정서방이 은재를 죽이다니? 쉿! 그러니까 비밀이라니까요. 교빈이가 은재 죽이고 갈치가 목격자인데 나 이거 말하면 짬뽕 못 얻어먹을지도 몰라요.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뭔 소리야? 갈치는 뭐고 또 목격자는 뭐야? 어? 고모, 고모 똑바로 좀 말해봐요. 고모 뭔가 알고 있죠? 어? 그러니까 정서방이 우리 은재를 죽였단 말이에요? 그래요? 장롱에서 숨바꼭질하다 들었는데요. 맞다니까요. 저 여기가 은재 오빠 방이죠? 저 방에 가서 기다릴게요. 아이고, 여보, 고모가 하는 소리 들었죠? 정서방 그놈이 우리 은재를 죽였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은재가 자살한 게 아니라 정서방 그놈이 바다에 끌고 가서 죽인 거면. 은재 고모 상태를 봐. 아,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왜 흥분하고 그래. 은재 유서까지 봐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.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하는 법인데. 생각 없어요. 밥보다도 하늘 씨 때문에 죽겠어요. 하루 종일 보고 싶어서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. 이러지 마요. 은지 엄마 보면 쪽팔리잖아요. 아, 쪽팔릴 게 뭐 있어요? 서로 좋아하면 다 이러는 거예요. 어, 어머, 어머나, 어, 어머, 아. 하늘 씨. 거예요? 어?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? 어? 은지 오빠 언제 왔어요? 아 방금요. 아니 근데 왜 남의 옷에다 침을 흘리면서 자요? 은지 오빠 우리 뽀뽀한 거 우리 오빠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? 아니 뭐예요? 아니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? 누가 누구랑 뽀뽀를 해요? 은지 오빠가 내 입에다 뽀뽀하고 침대에다가 엎치고 막 그랬잖아요. 쑥스러우니까 딴소리는. 아이고 그러나. 당신 봤지? 아 저런 사람 말을 뭘 신경 써서 들어.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인데. 아무리 그래도 정서방이 은재 죽였단 말을 어떻게 해요. 모자라긴 해도 남 해코지 하는 말 지어낼 사람은 아니잖아요. 은재가 너무 그리워서 그럴 거예요. 아니 얼마 전에도 자기가 은재를 만났다고 막 우기더라고요. 꿈에서 본 걸 믿는 눈치예요. 이제부터 우리 벨라샵은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경영은 내 방식대로 바뀔 거야. 더 이상 손님 뺏기는 거 절대 용납 못해. 서비스에 신경 쓰고 손님 늘리는 데 주력해. 네, 네 사장님. 손님 한 명당 인센티브 지급할 거니까 대가 받으려면 제대로 일해. 내 말 알아들어? 네 사장님. 두고 봐. 우리 벨라를 대한민국 최고의 샵으로 키워낼 테니까. 내가 손댄 이상 못할 게 없어. 절대 민소희 따위한테 지지 않는다고.
왜 그렇게 놀래? 정신병원에서 죽어가야 할 내가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워? 날 너무 말랑하게 보지 마. 그 정도 도망치는 거 일도 아니야. 이 밤을도 내 말 잘 들어.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죽여버린다고 해도 할 말 없겠지. 이제 나도 남은 거 나뿐이야. 널 감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그깟 돈 안 받아도 그만이야. 어때? 구은재 친정으로 갈까? 가서 당신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생생히 증언해주고 싶은데. 그 집에 가봤자 쌀 한 돌도 못 얻어요. 나랑 얘기해요. 날 살려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요. 정말이에요? 나만 믿어요. 기체 네 말 같은 건 못 믿어. 지금 당장 천지건설로 가. 가서 정 회장이랑 직접 상대하겠어. 얼른 차 몰아! 알았어요.